아기다리 고기다리던 15승천 디펙트 TMI 시작을 해봅시다. 맵부터 슬라임 등반자의 골칫거리는 저주, 섬탑의 골칫거리는 디펙트. 아이고 디펙트 감사합니다. 자, 슬라임이 전체 공격이 있으면 상대하기 수월하죠. 그게 아니라면 순간적으로 버프트 딜을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디펙트 정도면은 저 어둠 구체 이중 시전이 좀 괜찮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고, 전기 역학이 나온다면 슬라임은 거저 먹을 수 있겠죠. 아무튼 맵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엘리트랑 풀을 좀 위주로 봅시다. 엘리트를 잡음으로써 유물을 얻고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겠죠. 여기 일반 몹을 잡고 엘리트를 잡고 불을 보고 엘리트를 보고 불을 보고 엘리트를 보고 상점을 보고 하면은 길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디펙트가 저 길로 가면은 체력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요 길이 괜찮아 보이니까 한번 가볼까. 카드 보상을 얻겠습니다. 전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덱이 안 좋으니까. 홀로그램 후벼파기 증기 장벽이 나왔네요. 디펙트 카드들이 이렇게 좀 약해 빠진 대신에 되게 많이 카드를 많이 운용했을 때 이득을 보는 카드들이 많아요.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이 그런 것처럼 홀로그램도 카드가 많을 때, 후벼파기도 카드가 많을 때, 증기장벽도 카드가 많을 때 좋은 카드들이죠. 덱빌딩을 조금 다른 캐릭터랑 다르게 가져갈 수 있겠죠. 솔직히 여기서 다 안 좋아서 개인적으로 디펙트를 좀 싫어합니다. 일단 공격력을 올려야 되니까 후벼파기를 들고 갈게요. 일자사격 폭풍 증기장벽. 폭풍은 너무나 후반에 힘을 비칠 거고 지금 당장 엘리트를 잡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니까 일자사격이나 증기장벽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를 들고 갈게요. 3코스트 덱, 지금 3코스트 덱이니까 0코스트 카드를 좀 넣고 갈게요. 어서오세요. 증기장벽 긁어내기 최적화. 디펙트 우리 아이 아무리 약해도 15승천에서는 등반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 과연 그럴까요? 어서오세요. 그럴싸한 공격 카드가 나왔죠. 긁어내기도 지금 넣을 만할 거고 최적화도 넣을 만하겠죠. 슬라임 생각해서라도 엘리트 생각해서라도 최적화를 들고 가서
덱 밸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굿의 일자사격 용의 장치가 나오죠. 일단 디펙트를 보면은 굿의 슬롯이 3개가 있고 굿의 슬롯에 굿체가 올라가있으면 매턴 지속효과를 받을 수 있죠. 굿체를 3개 정도 채울 수 있을 정도까지는 굿체 카드를 좀 적극적으로 집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번개굿체를 들고 갈게요. 탐색 되돌리기 용의 장치. 지금 공격 카드가 최적화 번개구체 후배파기 이렇게 파밍이 됐고 디펙트가 기본적으로 1막에서는 번개구체 3데미지씩 계속 받는게 꽤 크기 때문에 공격 카드 부담이 다른 캐릭터보다 좀 덜하죠. 후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탐색을 집어갈게요. 레이저 포인터, 컴파일 드라이버, 광선 입술기. 여기서 디펙트 특성이 좀 드러나는데 드로우가 꽤 많이 있고 카드풀엔 또 그걸 활용을 안하면 약해요. 디펙트를 운용할 때 드로우는 언제나 부족하지 않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컴파일 드라이버가 단순히 1드로우밖에 못하지만 나중에 냉기구체만 생겨도 2드로우가 되기 때문에 컴파일 드라이버가 길게 봐도 좋은 픽이 될 거고 아니면 지금 3코스트 덱인 상황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먼저 넣고 최적화 번개구체 덱 그리고 타격들과 연계를 보는 것도 좋겠죠. 아니면 지금 덱에 광역이 없기 때문에 광선 휩쓸기를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보스도 슬램이고요. 여러분 중괄호가 말한 저런 거 다 해도 와처가 집에 졌어요. 타코 학생이든 라가블린 나왔을 때 파워를 좀 뺄게요. 에서 제대로 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전기 방열판 혼돈. 방열판만 봐도 아시겠지만 디펙트 카드들이 되게 좀 하나씩 보면 좀 나사빠진 모양새가 많아요. 연기가 좀 필요한 캐릭터죠. 지금은 구체 슬롯을 다 채우긴 힘들겠지만 축전기를 미리 집어놓는 게
길게 봤을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금 파지직 번개호체 두 개로 구체 슬롯을 채워놓기는 힘들겠지만 구체는 계속해서 집을 거기 때문에 지금 안 집으면 이게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서 축전기를 먼저 집어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설아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혼돈을 넣고 해서 바로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혼돈을 넣기엔 랜덤성이 너무 강할 것 같아요. 냉장함이 나왔고 축전기가 있죠. 구체 슬롯을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하나 더 잡고요. 광선 입술기를 가져오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주강 모음이 나왔죠. 구체 관련 카드가 디펙트 운영할 때 제일 쉽고 간단하죠. 지금 강화가 많이 밀려서 좀 아쉽긴 한데 주강 모음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너무 많이 깎였다. 빙하 지금 구체 슬롯이 남는데 빠르게 채워줄 수 있겠네요. 근데 고민이 좀 되네요. 슬라임을 잘 잡으려면 차라리 터보가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갈 것 같으면은 지금 조각 몸이 강화하면 효율이 두 배나 돼가지고 빨리 강화를 해주고 싶었는데 체력이 이렇게 없을 것 같으면은 또 보스전 앞에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많이 안 좋네요. 일단 가면 덕분에 제거하는데 부담이 덜하니까 제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흑의 정수를 사면 슬라임을 진짜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포션 하나 버리려니까 또 그것도 아깝고 고민이 되네요. 2막에서 선택받은 자 같은 거 잡을 때 고대 포션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지금 이대로 잠 자고 올라가면은 슬라임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축전기를 하나 더 사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축전기를 하나 더 사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컴파일 드라이버를 집은 이유는 드로우를 보기 위해서고, 축전기는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는 파워카드를 미리 집어넣기 위해서고, 홀로그램은 대기 그만큼 두꺼워졌기 때문에 강력한 카드를 몇 번씩 더 쓰기 위해서 집었습니다. 용의 장치도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조각모음, 축전기, 빙하 같은 수비 카드들이 잘 잡혔으면은 템포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밀집 포션을 사용하면은 충분히 슬라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지편향 다중시전 핵분열 하나씩 봅시다. 일단 인지편향 사용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 몹 잡을 때 그렇게 4천씩 넘게 걸리면 수비 카드를 좀 과하게 집고 계신 거고요. 수비 카드를 그렇게 과하게 집어도 게임을 깰 때가 있을 텐데, 또 그렇게 수비만 집어도 깰 수 있게 카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펙트 같은 경우에 조각 모음이 두세 가지씩 있고 냉정함, 축전기 같은 카드가 많으면 충분히 수비에만 투자해도 깰 수 있는 덱이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언제나 그런 경우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데미지를 빨리 누적시켜서 적을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돼요. 그럴 때 있어서 인지 편향을 쓰면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거기다가 인공물 같은 요소를 통해서 밀집 감소 페널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고 집기에도 충분히 좋습니다. 일반 전투에서는 그냥 섰다가 보스전이나 엘리트 때 인공물을 사용해서 편향 효과를 계속 받는 거죠. 그리고 다중시전 같은 거는 이제 냉기나 전기보다는 어두운 구체나 플라즈마 구체랑 쓰기에 좋은 카드고, 이거는 확실히 좀 쓰기 힘든 카드거든요. 솔직히 전기구체랑 냉기구체만 쓸 거면은 굳이 필요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분열을 보면 이제 디펙트 템포를 빨리 올려주고 드로우와 에너지를 얻어서 디펙트의 단점인 느린 빌드업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함정 카드니까 버리십시오.
타격 3개, 수비 4개라서 판도라의 상자도 좋을 것 같고 강화 카드 하나도 없는데 아스트롤라베를 집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외형질은 어떤가? 미소짓는 가면이고 상점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외형질을 짚는 건 좀 아쉬운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 뭐가 낫다 딱 얘기를 못하겠네요. 어우 세상에. 아 뭐가 잘 나왔어요. 다 갖다 버리고 싶은데. 아, 뭐 일단 어둠은 컴파일 드라이버랑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메아리는 지금 정령밥 주고 싶은데 아이 당장 못 쓰면 의미가 없죠. 3코스트 덱이고 그래도 이제 뒷심은 확실히 챙긴 것 같아서 보스전은 엄청 잘할 것 같은 덱인데 지금 필드전에서 공격 카드를 보면은 타격 빠지지 그 후배 파기 최적화 번구 휩쓸기 드라이버 생각보다 많네. 아무튼 지금 전투할 때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어둠은 솔직히 필드전에서 쓰기에는 무리가 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투가 무진장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물음표를 쭉 보고 불을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투를 잘 못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조각 모음 축전기 탐색 냉정함 이런 애들 강화되면은 보스는 잘 잡을 것 같아요. 답이 없네. 어둠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래서 빙하 써놓고 홀로그램 이중시자드로 융합. 아까 나중시전 걸은기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아쉬운데 에게슬 더 쓰지. 눈발동만게 아까 다중시전 짚고 융합 짚고 컴파일 드라이버에다가 이중시전 이렇게 돌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되게 고민되네요. 여기서 지금도 공격 템포가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융합까지 들어가면은 솔직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구체 4개 채워놓고 컴파일 드라이버 돌리는 식으로 후반 운영을 가져가려면 지금 이중 시선을 넣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거든요. 반대로 당장 필요 없고 나중에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융합을 포기하고 나중에 터보 같은 걸 찾아서 넣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차라리 도약을 집어서 조금 더 파워 카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방금 케이블 좋죠. 여기서 아까 말했던 터보 먹어봅시다. 없어? 왜 없어? 터보가 나중에 나올 것 같으면 걷어내기나 평형으로 터보랑 같이 쓸 카드를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너자이저를 조금 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라도 평형을 짚고 갈게요. 황량한 외계 행성에 갇혀버린 한 남자에 관한 것입니다. 왜 평형인가? 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어도를 얻을 수 있는 카드가 아예 없어져. 뭐 냉정한 빙하가 있긴 하겠지만 이것들은 좀 후반용 카드고 당장 들어있었던 게 증기장벽 하나뿐이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이제 도약이랑 평형으로 조금 메꿔놨습니다. 이제 덱 코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높죠. 터보가 지금 대설치라고 터보랑 같이 쓰기 위한 드루 카드도 모자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덱이 안 좋다 보니까 카드 파밍을 못하는 좀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당장 터보만 나와줘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홀로그램도 있고. 아이 세상에. 아 지금 메아리고 영채화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심지어 앞에 불도 3개 볼 거니까 여기서 영채화 강화해주면 어떻게 좀 클리어가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요 생각이 좀 드네요. 영세호가 있으니까 수비를 줍시다. 근데 여기서 엘리트에서 한번 꼬이면 바로 터질 것 같은데 불안불안하네요 진짜. 괜찮네요. 역시 영수.
소뿔보얀 거리. 부팅 들인 디펙트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제귀가 나오죠. 제귀는 이제 어두운 구체 스택을 깎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구체랑 상성이 좋은 카드고요. 근데 제가 이걸 안 쓸 이유가 있는 게 어차피 이중 시전을 써서 뚝배기를 가를 수 있고 저 카드가 들어감으로써 제 드로우를 제 드로우의 앞길을 막을 거기 때문에 드로우 자신 있는 덱이 아니고서야 넣기에 밸류가 너무 떨어집니다. 항상 생각해야 될게 템포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나를 고려해야 돼요. 지금 영체화기 때문에 자가수리가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뭐 휴식 한번 하는 효율을 1코스트 카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점 나오면 욕 한번 해주시고 터보가 나왔는데 터보를 먹을지 아니면 제거를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지금 터보 없으면은 덱이 안 돌아갈 것 같아서 만병통치약에다가 인지편향 쓰는 것도 참 좋았을 텐데 이것도 아쉽네요. 지금 코스트가 매우 간절하기 때문에 터보를 먼저 사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미션. 조각 모음이나 터보 강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탐색도. 설명 어디 빼먹었죠? 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심장 런도 아닌데 안 돼. 자동 방패도 충분히 넣을 만할 것 같고. 스택 지금 세 카드 다 충분히 가치 있는 픽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강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이나 자동방패 중에 마음에 드는 픽을 할 수 있겠죠. 메아리에 있는 메아리의 형상이 있는 상황이라 유선 알고리즘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자동방패는 메아리 효과 받으면 화만 나니까 알고리즘이 왜 좋냐고요? 디펙트의 단점인 느린 템포를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창방이나 심장한테 뚝배기 한번 깨져보면 아 알고리즘이 있었으면 막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내리시자. 어차피 제 다음 턴에 공격 아니야. 광선 입슬기 혼돈 찢기. 지금 축전기가 두 장이나 있죠. 혼돈을 강화해서 저 많은 구체 슬롯을 다 채워주고 컴파일 드라이버로 드로까지 챙겨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인 다대 전투? 뭐라 해야 되냐. 부족한 광역딜을 찍기가 조금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광선 입슬기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광선 휩쓸기도 지금 굉장히 넣을만한 카드고, 보스도 지금 여러 마리 전투를 해야되는 상황이죠. 아니면 이제 보스전이기 때문에 조금 느리지만 강력한 혼돈을 넣는 방법도 있겠죠. 메아리의 어둠까지 나와서 지금 전투 후반부에 대한 대책은 어느정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광선 입슬기로 여러 마리가 등장하는 전투에 조금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16 깎이던가. 읽어서 도움될 만한 게 교본밖에 없는데. 영체화를 강화해서 원하는 때 영체화를 쓰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탐색을 통해서 에너자이저 메아리를 빨리 쓰는 걸 좀 노려볼게요.
조각문 뺏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는데 안 뺏겨서 진짜 다행이네요. 저 희귀도 높은 카드부터 가져가니까 참고하시고요. 희귀도 높은 카드가 정 없으면은 저주다 상태 이상도 가져가는 웃긴 놈입니다. 이거 이제 파괴광선은 막았고요. 계속 암흑부채를 키운 다음에 이중시전으로 끝내겠습니다. 기계학습 유사한 타격 파괴광선 20승선을 하나 15승선을 하나 해야 될건 똑같고 운발만 차이 나니까 그냥 15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계학습보다는 방열판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게 손패가 많아져야 카드 연계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평형도 넣은 거고. 근데 이건 방열판에 비해서 너무 리턴이 적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유성 타격은 지금 쓰기 굉장히 힘들죠. 아예 유성 타격을 못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은 한것 같아요. 터보도 있고, 에너자이저도 있고. 홀로그램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32장에서 유성타격 활용하기에는 되게 유성타격과 함께 쓸수 있는 카드가 너무 없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괴광선은 지금 되게 부족한 광역 공격을 보충해 줄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저 카드가 보스전에서는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지금 광선 입술기 두 장이나 있고 영체화를 통해서 조금 시간도 벌어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파괴광선 도움 없이도 일반 전투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넘길게요. 지금 코스트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서 세 장보다는 핵배터리나 부서진 왕관 중에 괜찮아 보이는 카드를 들고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덱 상황을 보면 축전기도 많이 있고 구체 만드는 카드가 많이 없어서 핵배터리를 먹어도 오랫동안 플라즈마 구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핵배터리를 들고 가겠습니다. 블리트 가 바로 안 갈래.
지금 덱 파워는 충분한 것 같고, 가면서 드루 에너지 요 정도를 챙기면 될것 같아요. 특히 메아리가 빨리 잡혔기 때문에 메아리가 그때는 별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와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카드죠. 메아리와 평형 홀로그램 같은 카드를 잘 활용해서 조각 모음을 두번 쓴다거나 축전기를 두번 쓴다거나 하기만 하면 바로 최종 보스까지 깰수 있는 스펙이 되기 때문에 카드 연계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수 있는 방향으로 덱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 카드랑 터보 같은 카드가 나오면 바로바로 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소 짓는 가면을 통해서 타격 수비 같은 필요 없는 카드를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좀 난감하죠. 어서오세요. 인지 편향이 났을 거예요. 에너자이저. 아까 코스트가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에너자이저보다는 웬만해서는 터보가 좀 낫죠. 성장성은 확실히 에너자이저가 더 좋은데 저걸 집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고민이 되네요. 아까부터 계속 에너지랑 드로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에너지를 집으면 드루가 부족하고, 드루를 집으면 에너지가 부족하고, 어느 걸 하나를 리스크를 감수하고 먼저 집는 게 맞긴 맞죠. 계속 넘기면 영원히 넘기게 되기 때문에, 아니면 강화된 증기 장벽을 넣어서 파워카드를 다쓸수 있을 때까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겠죠. 에너자이저 기본 연구에 강화하면 스물살찌에 대해서 배도처럼 강력 리얼로 다가 디펙트 상향 필수 디넘약 보샘 추위, 냉정함, 스택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드로우까지 챙겨줄 수 있는 냉정함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덱에 구체 카드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지금 빙하가 있잖아요.
빙하 냉숭함. 뭐 단순히 세어봐도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굳이 채우는 카드가 여섯 개나 있는데 저긴 다섯 개 축전기 두 개 칠술로 세 저 카드들을 계속 다시 쓴다고 생각하면 냉정함이 그렇게 꼭 좋은 픽이 아닐 수도 있겠죠. 강화가 돼 있었으면 아 이건 가야지 하고 갔을 텐데 강화도 안 돼 있는 상태라 되게 고민되네요. 흘려보내기는 탈방어 주던데 디스크립션이 뭐지? 자막인가? 설명?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요. 흑흑 냉정함을 들고 갈까 어떡하지? 아 이거 냉정함 고민이 많이 된다. 채널에 영어 소개를 써달라고요. 나 이거 진심 냉정한 고민 많이 되는데 이번에 4코스트 됐으니까 넣어야겠다. 스트리머 정보를 알고 싶은 거야? 대개 드로우를 충분히 갖춰놨다면 안 나와서 못 넣은 거지만 더 갖춰놨다면 재활용을 넣고 강화를 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아, 뭐 영어는 글로벌하니까 뭐 넣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컴파일 드라이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터보랑 에너자이저랑 연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되게 네 가지 구체가 다 있죠. 컴파일 드라이버가 되게 힘을 써줄 것 같아요. 우주에서는 내 영상 안 보잖아. 그래서 전략의 천재나 괜찮은 0코스트 카드를 찾아볼까? 만병통치약을 얻어서 만병통치약 편향 콤보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체력 소모를 보는 게 괜찮은 행동일지는 잘 모르겠다. 일드로 넣겠습니다. 망했네요. 카드 한 장을 강화합니다. 지금 부족한 게 드로우인 만큼 냉정함을 강화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니 뭐 이중시전, 홀로그램 이런 것도 다 좋을 것 같고 영체화를 강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되게 안정성을 조금 더 챙기고 싶어서 체력이 25이기 때문에 드로우를 조금 더 챙길게요. 이래도 한 대 턱 맞고
바로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거지 같은 거. 요거는 영채와 영채와 페널티라 어쩔 수 없지. 덱 상태를 보면은 이제부터는 피해를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챈즈. 메아리 받아야 될 카드 세 장이 다 같이 나오면 냉정함 두 번 쓰고 암흑에다가 이중시전 넣고 잡을 수 있겠죠. 안 나왔다. 그래서 편향을 다음 턴에 쓰고 자가수리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아, 영채화 까먹었다. 됐어. 딜은 다 쳤으니까. 장난감 비행기 되게 좋네요. 지금 스택 조강봉. 이번에 냉정함이 강화되면서 드로우가 꽤 다시 채워졌죠. 스택으로 조금 더 안정성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에서 인공물 편향으로 이기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덱 안정성 올릴 수 있는 선택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엘리트 갔다가 한 번 실수해서 죽을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유물을 얻는 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아닌 것 같아서 엘리트 전투는 피하겠습니다.
실수했다. 아니, 못 막을 줄은 몰랐네. 메아리 봐야 될 거 없지. 자, 긁어내기 레이저 포인터 최적화. 지금 덱 상황을 봤을 때 조금 부족한 점이 생겼죠. 어둠에다가 이중시전을 못 넣으면 덱이 엄청나게 약해지는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튼 지금 나온 카드들이 그걸 해결해줄 순 없을 것 같네요. 어떻게든 덱을 잘 돌려서 어둠구체 이중시전을 통해서 빠르게 보스를 처치하는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련의 축복 필요한가? 축전기 강화할 때는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강철의 정수 목사. 으아! 와, 공략당하는 디펙트. 드로우를 더 많이 본 다음에 에너지저로 쓱싹. 아, 눈알키기. 네, 솔직히 눈알키기 플러스가 나왔으면은 절하고 집어야 되는 게 맞지만, 도누데카 인공물이죠. 그리고 지금 되게 인공물을 깔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죠. 액트 4까지 생각해서라도 눈알키기 플러스는 정말 약화 없는 디펙트한테 정말 가뭄의 단비이기 때문에 솔직히 두 장도 충분히 넣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와서 눈알키기 넣는다고 도누데카의 눈에 약화를 걸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눈알키기를 좀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로우 부족한 상황에서 오버클럭 잡아서 앞에서 강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디펙트가 이게 첫 한 바퀴 돌리면서 파워카드를 싹 털고 그 다음에 떠있는 구체카드 구체로 이득을 보는, 아이 뭐야, 47층에서 그런 식으로 이득을 보는 게 디펙트에게는 좋은 상황이죠. 어두운 구체에 빨리 올려놔야겠다. 평형으로 핸드 킵해놓고
조심스럽만. 아무쿠세를 빨리 앞으로 가져와서 돌리고 싶은데, 아까 융합을 집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제와서는 융합이 되게 절실한데 없죠. 근데 이대로 클리어하면은 필요 없었던게 맞지. 뭐 깰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게임을 진행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알고리즘 못 키웠네. 디펙트 설계가 좀 두껍게 하라고 돼있기는 해요. 근데 이 게임은 게임 시스템 자체가 얇은데기 유리한데, 그래서 디펙트가 취약체가 아닐까. 아무튼요, 마지막 카드픽. 지금 어둠이 제일 되게 강력한 공격 수단인데 암울한 전망을 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좀 고민이 되네요. 디펙트 얇은데기 안 먹히는 이유는 간단한 게, 하파기 같은 하파기 스택가처럼 두꺼움을 강요하는 카드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게임 시스템은 얇은 게 유리하게 돼 있단 말이야. 아무튼 드로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제귀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소비를 넣어서 강화하는 것도, 지금 어둠 위주인데다가 판금 케이블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축전기도 두 장이나 있기 때문에 소비도 굉장히 고려해 볼만 한 것 같아요. 판금 케이블까지 있으니까 소비를 쉴게요. 창방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잡은 것 같아요. 수램선. 심장은 안 잡았지만 아무튼 심장 허접시. 네, 이건 잡았다. 아이티를 키웠지 이거. 어둠 없으면 딜이 안 나오는 덱인데, 어둠 저 안에 있고 홀로그램도 없고 뭐 일단 가능할 때까지 수비를 합시다.
방에 모기 있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쁘다. 암튼 깨죠. 깼으면 된 거지. 빌딩 자체는 빌딩? 덱 빌딩은 창방 심장 염두에 두고 하긴 했는데 쫄아서 심장을 안 갔네요. 그냥 콘솔 켜서 액트4 가보기라도 가볼까? 근데 디펙트가 액트4에 남들보다 유달리 약해요. 일단 가보긴 합시다. 번외편으로 가자. 액트4에 약한 게 아니라 그냥 입마가 약하지. 비즈엠 겹친 터보로 쿠스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면이 있으니까 제거를 하나 보겠습니다. 심장전 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청동액세를 하나 넣고 하팍이나 터보 중에 더 괜찮아 보이는 카드를 넣죠. 그래서 BGM 때문에 나갔다 들어올게요. 아, 걱정 많이 했는데 일단 뭐 심장 깨긴겠네. 심장이 아니라 액트 3 깨긴겠네. 와, 방패 밀집 깎는 거 봐. 진짜 개더럽다. 메가 크린 놈들 게임 이따구로 만들고 진짜 잠은 잘 잤을까? 교양 방송? 근데 방금 잠은 잘 잤을까라고 하지 않았나요? 교양 있는 단어 아닙니까? 문장? 아무튼 쓰레기가 뭐가 어때서요? 되게 공격할 만한 게 어둠밖에 없는 게 안타깝다. 뭐 메가 그리스는 돈 방석에 앉았겠지. 부럽구만. 홀로그램으로 공허 빼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예 밀집 깎지 말라고 이 자식아.
힘은 2, 3 오르고 밀집은 1, 2 오르는데 똑같이 1 깎는 건 대체 왜 그랬어? 말해봐요. 내가 그래. 일제 사격, 유성 타격. 아이고, 플라즈마 없는 상황에서 유성 타격도 괜찮은 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걔도 지금 괜히 밸런스 무너뜨리는 도박을 안 해도 심장 잡을 딜은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정 불안하면 일제 사격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차피 깨시도 있고 영체어도 있고 웬만하면 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쉬운 점은 고동 막을 게 없네요. 디펙트가 구려서. 아잇, 딜 좀 모자라기는 할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에너자이저 빠져버렸다. 두꺼운 덱이 아무리 이렇게 들어오나 필요한 것들을 다 챙긴다고 해도 결국에 얇은 덱보다 더 잘 말리는 거, 잘 말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사라지지를 않네요. 영체와 써야 살 것 같은데. 영체화를 핸드에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평형을 잠깐만 영체 다 썼어. 형 빠졌다. 제발 단타. 그러면 여기서 평형을 잡아온 다음에
알고리즘 두 번 써서 막을 수 있게 줘. 막은 거 맞나? 더하기 빼기 너무 힘들고. 디펙트는 더하기 빼기도 잘해야 되네. 쏘고 램지 좀 아슬아슬하긴 하다. 그러니까 이게 열쇠를 안 먹고 이득을 봐서 이긴 거니까 뭐 완전하게 심장한테 이겼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러면은 덱에서 뭐가 있었으면 더 좋을까 좋았을까를 생각해보면 터보가 한두 장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증기장 벽이 조금 과했던 것 같네요. 한 장만 있었어도 됐을 것 같아. 증기장 벽이. 지금 조각 모음이랑 추전기가 잘 나와줘서 좀 편하게 잡지 않았나. 그래서 메아리를 빼고 밀집 포션으로 대체가 가능하긴 했을 거예요. 디펙트가 액트4에서 워낙 약하니까 웬만하면 포션 같은 거를 꼭 좀 챙겨오는 게. 심장이 예정에 없었어서 산막에서 포션 다 때려 박은 것도 있긴 하지. 사서 디펙트 사서 고생이라는 말이 있지.